임장을 공부가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절대적인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기준을 내가 만든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부동산 성공 투자 관련해서 네. 뭐 세 가지 원칙이나 방법 좀 정리 요약해 주신다면? 아, 일단은 네. 결국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딱 식사를 하려면 네.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근데 마지막에 요거로 식사를 하려면 보통 이제 상을 펴고 거기다가 음식을 놓고 먹잖아요. 상 다리가 저는 튼튼해야 된다고 봐요. 맞죠. 이게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네 개의 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물어보셔서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아니 네 가지죠. 네. 일단은 기본은 뭐냐면요. 네. 저는 지식이 1도 없을 때 네. 그냥 무턱대고 임장부터 갔어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네. 아무리 딴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안 가본 곳을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근데 내가 전국을 진짜 휘짓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한마디를 톡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찌릿찌릿 하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런 느낌 여기까지 좀 받았어요. 진짜 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임장을 공부가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이 영상을 보고 네. 주말에 네. 저는 이제 임장 여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주 한 2시간 내외로 갈 수 있는 곳에 그냥 드라이브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옆에 다 차에 다 하고 테이크아웃 한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맛집으로 그냥 코스를 딱 정해놓으면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저는 항상 임장할 때 어디를 찍었냐면 그 도시의 이마트를 많이 찍었어요. 세종시가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허브 발표할 때 네. 그러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가 땅만 있을 때 다 가봤거든요. 전부 다 진짜 한 100개쯤 돼요. 근데 요즘은 신도시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갈 데가 별로 없는데 그때는 토지만 덩그러니 다 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마트가 좀 빨리 생겨요. 그럼 마트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경제적인 수준으로 여기서 머무르려고 하는가 그런 것도 좀 현실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 가는 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절대적인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이 분석은 당연히 혼자서 앉아서 컴퓨터로 해도 돼요. 요즘은. 대신에 요즘은 워낙 사이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사이트를 어려워하지 말고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한다면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좀 IT적인 일을 많이 했었고 데이터를 좋아해요. 항상 저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거든요. 네. 신도시가 앞으로 오를 수 있을까? 신축은 이만큼 올랐는데 구축이 올라갈 수 있을까?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을 하려면 결국 노가다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조금 끌고 모아가지고 최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뷰들을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검증이 너무 느리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제가 했던 방식인데요. 저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기준을 내가 만든다.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은 다 틀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교통을 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통을 봤는데 교통이 탁 생겼는데 안 올라. 교통을 뭐라 했는데. 네. 봤더니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는 노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오르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으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못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정교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온전히 내가 이해를 못하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모든 기준을 다 만들어보자.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져요. 나중에 내가 그 어떤 음식, 한식, 일식 다 올려도 있잖아요. 이 네 가지 패턴만 가지고 했던 방식 그대로 하면 임장 다 가보죠. 분석 엄청 하죠. 거기다 데이터 밀어넣죠. 내가 다 기준 세우죠.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회사 그만두고 부동산 전문가 랭군 돼야 되겠네. 아 근데 일반인 이렇게까지 못하잖아.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 방향이 다르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야에서 능통 능
통할 수 있을까? 네. 라고 저는 질문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임장과 이제 분석과 데이터와 그 다음에 남의 말은 이제 참고를 네. 너무 심하게 나지 말자, 절대. 네. 열심히 하고 한번 내가 스스로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자. 네. 자, 알겠습니다. 최근에 랭군님이 네. 이제 자산 100억대이시니까 또 특히나 주변에도 이제 자산가분들 네. 많으시고 있을 테니까 네. 좀 최근 부자분들은 네. 어떤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이 그래도 있나요? 아. 뭐 토지, 뭐 지사, 뭐 고마 빌딩, 그 다음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거는? 부자들은 그래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꼭 내 집이 아니라 뭔가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무실 겸 쓸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작게는 꼬마 빌딩부터 네. 시작해서 조금 큰 빌딩까지 네. 관심을 제일 많이 두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꼬마 빌딩은 단점이 이게 1층, 2층, 3층, 4층, 5층을 사업으로 다 쓴다고 하더라도 자 마케팅 부서 자, 뭐, 홍보부서, 인사팀, 뭐, 하자 하면 위층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불편해요. 이걸 넓게 한 층을 크게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선택지가 꼬마 빌딩은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의 큰 빌딩들, 그런 것들, 뭐, 1층, 그러니까 뭐, 5층, 6층,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경우죠. 이런 것들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고 싶단 말이에요, 뭔가를. 그럼 금액 베이스로 꼬마 빌딩을 할 거냐? 야, 이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그러면 넓게 수평으로 내가 사무실 쓸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규모가 뭐가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게 올 근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큰 것들. 또는 지산. 지산 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연면적이 만 평에서 한 5만 평까지 돼요. 그 층을 다 쓰면 진짜 진짜 넓게 써요. 그리고 보통 탑층이나 한 층을 한 회사에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다 주인들이 분양을 하면 각 호실별로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한 층을 내가 나중에 매수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걸 살려면 무조건 분양할 때 저 2층 다 쓸게요.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부자분들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죠. 요즘에 그런 쪽에? 네. 제 지인분들도 그냥 한 층을 사요. 저도 그냥 분양할 때 요청 다 주세요. 저도 의뢰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의뢰를 해도 나한테 안 와요. 왜요? 그것도 청약처럼 이거를 뽑기를 하거든요. 뽑기를 하는데 뭐 업체가 막 수백 개 업체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높이를 낮춰야 돼. 그러면 입지가 안 좋은 곳으로 가면 경쟁이 덜 하겠죠. 근데 그걸 하고 싶을까요? 아니. 내 직원들이 다 글로 가는데 안 하고 싶겠죠. 그럼 또 눈높이를 높여서 하면 경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요즘에 랭구님은 지산이나 좀 꼬마 빌딩에 좀 포커스가 있나 봐요? 계속 관심을 두죠. 저도 이제 사무실을 계속 확장해 가기도 하고, 네.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제 주변 분들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뭐 네. 재테크 측면이 아니라도, 네. 그냥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랭구님이 네. 10억 정도 있다면, 네. 뭐 할 것 같으세요?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네. 어느 지역 뭐, 아니면 뭐 어떤 주택, 어떤 물건을? 10억으로? 네. 10억이 참, 애매한 금액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네, 아이러니하게 됐어요. 네, 차라리 1, 2억이면 그냥 이렇게 조금 가벼울 것 같은데. 자, 1억부터 먼저 하시죠. 1억이면 뭐 할 건데요? 1억이면 제가 뭘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상품성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구축 이런 걸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상품성을 높이면 입지도 포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시세 차익형 중에서는 저는 아파텔이 1순위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네. 두 번째는 뭐 조금 작은 지지산 센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예. 네. 맞죠?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하나는 시세 차익형, 하나는 약간 수익형. 요 두 개 중에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아파텔이 시세 차익형이고 지산이 수익형이죠. 수익형이죠. 네. 기본적으로. 요 두 개. 그리고 사용 용도도 다르죠. 네. 아파트는 아무래도 주거형으로 많이 쓰고 지사는 사무실 용도로 다 쓰기 때문에 컨셉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파트는 이제 오피스텔 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평수 정도 24평 정도 되는 거 네. 네.를 사야 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거는 아파트 같은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런 정도. 네. 자, 다시 그러면 10억이면요.
10억이 되면 네. 1억짜리를 10개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더 좋은 거를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10억이 있으면 지금은 미국 부동산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 재산이 10억이면 미국 걸 안 사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10억이 더 생겨가지고 네. 하나 더 산다고 하면 저는 해외 부동산을 좀 살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은 일반 진짜 예, 이제 막 돈을 딱 모아가지고 네. 딱 했는데 10억이라고 하면 그걸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너무 리스크하지. 지금 저한테 지금 무주택인데 지금 김 작가 오고 미국 부동산 사러 가면 네, 네. 이 사람 정말 현실성. 네네. 10억이 있다고 하면 네. 선택지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선택은 똘똘한 아파트 하나 정도 사면은 제일 쉬울 것 같고요. 뭐, 대신에 전세 같은 거 끼고. 네. 대신에 수익률은 조금 낮추고 그쵸, 그쵸. 안정성을 높인 측면에서 그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라면. 왜냐하면 10억이 있으면 빨리 20억을 불리고 싶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시세차익을 위주로 좀 생각할 거고 야 10억으로 한다면 저는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좀 배분할 것 같아요. 한 2, 3억 정도는 일단 재개발 하나 살 것 같고요. 네. 2, 3억 정도를. 한 3억 정도 잡아볼게요. 네. 그럼 7억이 남았네요. 네.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한 1억 정도는 네. 저는 아파트를 두 개 정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형이 너무 없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 월세 100이라도 좀 세팅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2억 정도는 저는 지산으로 넣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3억이 남았네요. 네네. 이 3억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게 3억으로 재개발, 네. 아파트는 2억짜리 한 개였나요? 1억짜리를 두 개. 1억짜리 두 개. 네. 자, 그 다음에 2억이 지산이고 나머지 3억으로는 나머지 셋 중에 하나에 더 넣겠다라는 건데, 네. 자,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두 개 네. 산다는 건데, 네. 그럼 원래 가격이 얼마길래 1억을 두 개 사는 거죠? 아, 이제, 아, 뭐,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여기 있는 선택지는 서울은 일단 하나도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은 하나 사면 끝나거든요. 전부 다 이제 지방, 뭐, 광역시, 소도시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고요. 보통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 재개발, 원제 쓰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총 매매 금액 자체가 네. 5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다 넣었을 때 5억인데 실제 그렇게 되지가 않죠. 보통 내 돈은 10%, 20%만 있으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네.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을 더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3억이면 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대 자체가 지금 입지가 괜찮은 곳에 아파트 5억이 이제 총 금액인데 아파트는 그거보다 저렴해야 되죠. 네. 그래서 한 3, 4억대 그 정도 되는 물건은 전세가율이 보통 한 7, 80%까지 나와요. 네. 그러면 충분히 1억 정도면 핸들링 가능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매가나 투자 금액은. 지산도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쪽은 아닐 거고. 아, 지산은 수도권이죠. 아, 수도권. 네. 지산은 서울부터 다 가능해요. 경기도까지. 네. 왜냐하면 아파트는 24평, 33, 44, 뭐 56 이런 식으로 획일적이잖아요. 네. 사무실은 사이즈가 11평. 13평, 15평, 18평, 22평 되게 다양해요. 네. 내 돈에 맞춰서 얼마든지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좀 좋은 곳에 가고 평수를 조금 줄여도 괜찮고요. 입지를 조금 내려가고 평수 조금 늘려도 괜찮고 그래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고 이것도 금액대가 다양한데 평당 한 700만 원대에서 네. 좀 많게는 한 2,500 정도 수준 사이에 있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24평을 산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공급 면적은 50평이기 때문에 네. 평당 1,000만 원짜리 사면 매매가가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4평 사무실 월세 보통 한 200만 원 받거든요. 5억짜리를 사면 물론 대출을 일으키면 대출 이자는 거기서 빠져야 되겠죠. 그럼 거기서 대출 이자 한 100만 원 빼고 네. 그럼 나머지 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가져올 수 있구나. 네. 그리고 나중에 좀 오랫동안 보유하다 보면 시세 차이도 좀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포트폴리오 좀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를 투자했는데 이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면 그것도 아쉽고요. 그렇죠. 또 하나를 투자했는데 혹여나 예상한 대로 또 안 되면 그것도 너무 마음이 또 쓰라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정도 때까지는 네. 무조건 똘똘한 거 하나보다는 확실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다가 좀 분산 투자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설픈 거 여러 개보다는
좋은 거 하나를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전국의 최상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실력이 부족했다면 여기서 다 곱하기 2가 될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이. 그래서 다 두 배씩은 더 높은 걸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실력에 맞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는 거일 테니까. 네. 요거는 근데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인 거죠?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는 보는데 네. 왜냐하면 수익형은 원래 안정적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재개발 넣었는데 재개발은 시세가 안 올라가도 이미 신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저렴해야 돼요. 네. 안전 마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신축이 되기만 하면 내가 얼마는 무조건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지역이 신축이 오르면 그것도 더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좀 안전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현금 10억이 있는 분은 뭐 이런 포트폴리오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랭구님은 2011년 31살에 자산이 얼마였죠? 순자산 기준 1억. 순자산 1억. 지금 나이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나요? 대략. 제가 벌써 42이더라고요. 아, 42.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조금 지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21년. 지금 순자산은 이제 100억 정도. 보니까 그 대출 이런 거를 빼고 순자산 기준 했을 때 어쨌든 한 100배 정도의 네. 자산이 늘어난 건데 재테크 할 때 많은 분들이 목표 같은 거 좀 네.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신 분이라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네. 스케치북에다가 뼈다귀 그래프라는 걸 그렸어요. 뼈다귀? 이렇게 선을 쭉 끊는 거예요. 쭉 네. 하나 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2021년에 살고 있어. 그 다음에 2년 뒤, 4년 뒤, 6년 뒤, 8년 뒤 이렇게 화살표를 다 끊은 거죠. 네.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니까 이걸로 아까처럼 포트폴리오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1억으로 그 당시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주어서 뭔가 월세 대팅 한 두 개 정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선을 위쪽에 두 개 딱 끊는 거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이게 2년 뒤가 되면 얼마가 돼 있을까. 내가 2년 뒤에 팔아야지라는 매도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제가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최소 5천만 원이 올라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걸 팔면 한 채당 1억, 1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선을 두 개를 꺾고 1억, 1억 적었어요. 그게 들어왔으면 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다가 위에 또 적어 놓는 거예요. 2억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보낼까? 그리고 이걸 보내서 내가 목표로 했던 수익률이 나오면 2년 뒤에 얘가 얼마가 돼 있을까? 그걸 8년치를 그려본 거예요. 그려본 게 저는 되게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안 그려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없는 목표를 세워요. 10억이 있는 사람도 목표가 100억이고요. 1억이 있는 사람도 100억을 세워요. 그건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게 내가 내 목표로 됐을 때 네.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를 세워봤던 거죠.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내가 10년 내 10억이면 과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빠르면 뭐 6년 안에도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 와이프한테 공유를 했죠. 네. 같이 보는 거예요. 과연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겠는데? 지금 벌써 2천만 원 올랐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3천만 더 오르면 우리가 목표했던 게 달성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 그게 하나가 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 믿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그 그림 하나가.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봤던 것들은 좀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지난 10에서 12년 사이를 돌아봤을 때 네. 지금의 부가 네. 원래 계획 그대로에서 딱 맞춰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예요? 아, 제가 세운 계획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 됐죠. 그렇지만 계획한 대로 탁탁탁 진행되긴 했죠. 원래 계획에서는 지금쯤에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됐으는 게? 아, 제 계획은 1, 2, 4, 8, 16, 32, 64, 124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00을 넘어 버렸으니까 정직하게 오고 있다고 봐요.
너무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매년 자산 현황표라는 걸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 그때 관리하는 지표는 세 개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이니까. 네. 하나는 총 자산. 네. 그 다음에 순 자산. 네. 부채. 요 세 개를 분기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저는 그 기울기만 봐요. 이 기울기가 저는 1년에 수익률이 무조건 50% 이상 나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났을 때 내 자산은 무조건 곱하기가 2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상태죠. 너무 신기하게. 그 뼈다귀 그래프랑 거의 일치하는 거죠. 만약에 네. 부동산 어쨌든 조정장도 당연히 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언제나. 네. 그게 오면 네. 그 왔는 2년 사이에도 그게 2배씩 증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려보면 뭐가 보이냐면 네. A 투자를 하고 있으면 자꾸 B, C, D 투자가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남들은 주식으로 돈 벌고 있는데 괜히 내가 부동산에서 돈을 조금밖에 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지금 아파트를 사고 있는데 남들은 토지를 해가지고 1000배 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목표에서 그 기울기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되고 있으면 굳이 다른 종목,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 기웃기웃거리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게 훌륭해. 이것만 해도 과연 다른 종목이 가능할까?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대로 물론 제가 매년 작전을 조금씩 바꿨겠죠. 바꿨는데 계속 그것대로 가니까 네. 굳이 어렵게 뭘 안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네. 한 3년 정도 하락장이 왔어요. 네. 그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를 갈아타기도 하고 분산을 하는 거죠. 선전도 하는 거고 네. 그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 기울기가 꺾이는 거 보면서 만약에 그런 게 보이면 매도를 좀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매도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왜냐면 그 지역이 무한정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샀다가 매도하는 것들도 되게 많죠. 물론 매도하고 나서 그 친구가 오른 금액의 합계를 보면 그것도 막 수십억이야. 가지고만 있어도 물론은 괜찮았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팔았을 때 그 기회비용으로 그것보다는 두 배 이상 벌 수 있다면 갈아타기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갈아타기 하고 아닐 때는 계속 가져가기도 하죠. 랭구님은 원래 이제 대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네.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어쨌든 자산을 일구고 있는데 뭐 모든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투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다니면서 좀 직장인 분들의 좀 현실적인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시간을 매 순간 보는 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 투자는 뭐 주식을 하더라도 트레이딩 투자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싶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종잣돈 한번 쓰고 나면 네. 할 게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뭐 1, 2년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직장인이 하기에는 네.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도 열심히 하느냐, 뭐 좀 그냥 어설프게 하느냐에 따라 시간 차이가 크거든요. 조금 정직하게 결과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직장인이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제일 많은 시간대가 주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아깝게 보는 시간도 주말이에요. 그래서 이틀을 다 쓰기 힘들다면 최소한 하루, 저는 그것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한다면 충분한 시간 아닐까? 그리고 평일날 진짜 우리 잠깐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잠깐 뭐 SNS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만 부동산 시세 체크만 해봐도 전 된다고 봐요. 그건 시키지 않아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설프게 계획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네. 주말은 확실하게 놀아. 아, 이틀을 막 예쁜 카페 가고 막 나들이 가고 다 하고 네. 평일날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데 피곤해가지고 피곤해. 정작 30분도 피곤해, 꾸준하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맞아. 일주일 중에 단 하루 30분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맞아. 그 방법은 저는 최악이라고 봐요. 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월화수목금이 네. 우리가 이 근로소득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말에 하루 정도는 네. 자산소득을 위해서, 투자소득을 위해서 네. 하루를 쓰는 거지. 네. 그 다음에 하루는
나를 위해서 그냥 브레이크 타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 소득을 위한 날도 하루 정도는 네. 가져야 되겠네. 네. 그 시간이 꽤 크다는 거죠. 쌓이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랭군님과 저는 이제 마흔 초반이잖아요. 아 벌써 그렇게. 저가 이제 82년생 마흔인데 2030 세대 분들도 요즘 사실 재테크를 사실 20대 특히 20대 때는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나이가 아닌 게 정상인데. 네. 요즘은 안 가지면 큰일 날 정도의 약간 네. 이 포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도 잡아야 되는 준비도 해야 되면서도 네. 동시에 어? 이거 내가 그냥 직장만 준비하고 있다 기다렸다가는 나중에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니까 네. 어 재테크도 좀 기웃거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분들에게 뭔가 조언 한마디 준다면 우리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랭군님도 사실 대학교 때 투자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아 전혀 안 했죠. 우린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일도 없었죠. 아. 저희 때가 취업하기 위한 공부를 정말 좀 치열하게 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선배 세대보다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던 분들이 네. 요즘은 이제 자기 개발, 재테크 공부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왔죠, 넘어왔죠. 그리고 그거는 좀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딱 둘로 나뉘어져요. 만약에 내가 2015년도에 집을 팔았는데 저한테 팔았어요. 그럼 여기는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못 벌게 되는 거고 그 돈을 사실 제가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4, 50대, 네. 60, 70대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 결국은 부동산도 많이 하고 네. 20, 30대는 그걸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경쟁관계가 이제 네. 틀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점점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딱 두 가지만 체크하면 좋은데 빨리 시작을 했건 이제 시작을 했건 빨리 시작해봤자 결국 이 사람이 트랙을 한 세 바퀴를 미리 더 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봤자 이 사람도 지금 2022년에 뭐 사지? 그 고민을 똑같이 해요. 결국은 지금 같은 선상에 출발하는 거다. 다만 내가 세 바퀴를 지금 안 돌고 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좀 더 불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늦었다라는 개념을 빨리 버리는 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보다 금액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사실 우리가 저렴할 때 살려면 강남 이제 지어질 때 그때 시작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강남 아파트가 1억도 안 했을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30억, 4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얘가 뭐 40억, 50억, 60억 할 건데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늦었다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네. 지금 어차피 똑같은 선상에 섰고 누가 더 스마트하게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체력이나 네. 모든 조건에 있어서 저는 20, 30대가 유리하다고 봐요. 요즘 시대가 옛날 깜깜이 식으로 가서 소장님한테 이거 얼마 해요? 그런 걸 물어본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데이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젊은 분들이 부동산을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회가 열려 있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투자는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고 봐요. 20, 30대 분들이 지금 시작하면 네. 아마 10년이 지나더라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20대 초반 시작하면.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스노우볼 효과처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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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까지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 11년부터 20년은 제가 봐도 달나라까지 갈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만큼 크기 때문에 20, 30대 분들이 저는 포기, 회피, 절망이 아니라 네. 희망 그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의 가격이나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네. 빨리 하고 네. 다만 공부는 하고 공부는 당연히 할 거라고 봐요. 정말 치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또 해야 되는 시대인 거이기도 하고 이제 그것들을 대중들이 다 알아버린 세상이라고 봐요. 김작가 TV 오랜만에 1년 만에 또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말 중에 90%는 저는 다 틀린 이야기라고 믿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10%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최소한 해보고 이건 아니야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처음 부동산 시작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 거였기 때문에 가보고 해보고 실패하고 나서 부동산은 위험한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내가 내 입으로 내뱉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지금이라도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일단은 경험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판단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랭군님과 또 다음번에는 오피스텔, 뭐 지지산센터, 꼬마빌딩, 재건축, 재개발. 아. 오늘 못다한 그 또 뎁스 네.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는 네. 이번 영상 조회수 네. 좀 잘 나오게 만들고 제가 다시 랭군님께 또 초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랭군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